반뽕할래 뭔지 알아? 반뽕? 응. 반뽕. 그거 반 나눠서 내자고. 나 이거 처음 듣네 반뽕. 반가리. 박자예요. 반뽕 가물래. 혼자 먹을 건데. 얘가 하고 그냥 말도 꺼면 안 돼? 뒤 옆에서. 그럼 내가 서울 말로 할 테니까 형이 경상도 말로 해 그래. 형, 나눠 먹을래? 아니. 그지? 나도 혼자 먹을래. 형 괜찮아? 네. 아니, 이거 그냥. 갑자기 무슨 뽕들이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거 다? 네. 나 왜 이렇게 많노? 하나만 골라서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골라서. 아. 내가 하는 사투리랑 다르네 다. 없는 말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아, 가짜로. 하면 돼요? 네. 단가리 할래? 쭉쭉 쭉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서요. 주제 중요하나요? 님 편하네. 하나만 하면 되네. 반뽕 할래? 반가리 할래? 반뽕 가물래? 반깔기 할래? 반꼴마 할래? 반고어 할래? 이제 밑에 가면 돼요. 경상도 사람이 쓰는 나눠 먹을래랑 어. 이제 서울 사람이 사투리 말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억양을 모르잖아. 반뽕 할래? 그냥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뭐 반가리 할래? 그냥 이렇게. 그냥 억양 차이만 주려고 하는 거야. 나눠 먹을래? 반뽕 할래? 반가리 할래? 반뽕 가물래? 왜요? 아니에요? 맞아요. 억양 좀 더 사투리 써. 경상도 사람처럼 하라고. 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데? 가자 빨리.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사투리 심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형도 사투리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를 더하지 말고 빨리 그냥.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도 사투리가 아니다 이거. 일단 더 경상도스럽게 해달래.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가 내답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왜 거기 더 추가해야 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원래 경상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논리를 따지지 말고 여기서 논리를 따지지 말고 이제 졸리다 할게요. 뭔가 꽁트스러운 걸로 넣어요 그냥. 졸리다. 잠어. 잠이 깔깨하네. 잠 빠뿐네. 아 잠 깔리노. 충분히 잘하겠네 이거. 맛있을 때. 맛있다. 맛 좋네. 맛만 좁겠네. 맛골마. 맛 깔끼노. 됐어요? 난 서울 사람이니까 더 서울스럽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아 힘들겠어. 그지?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막을 때 그죠? 그런 식인 거잖아요. 원하시는 거 한 파트 읽어주시면 돼요. 나는 왜 다 읽어야 하는 거야? 아 삐졌어. 이게 재밌겠네. 할게요. 너 삐졌어? 니 삐진나. 니 삐꿀마. 삐 차지 마라. 니 삐삐 친나. 이렇게? 그냥 못하는데. 너 나랑 싸울래? 니 좀 하나? 함 치 뿔래? 함 째 뿔래? 함 삐 뿔까? 얘가 더 이상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그냥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감사합니다. 빨리 하고 논리를 따지고 있어.